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DJ하고 측근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야당 생활했던 분들처럼 메모장을 머릿속에 이런 갖고 있으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또 머리를 자꾸 안 쓰니까 암기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암기를 아마 퇴보를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3만 개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이쪽이 완전히 칼을 다 쥐고 있는 상태인 거죠. 검찰 쪽에서. 뭐가 이름 터져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대화노용을 다 여러분들 자동 녹음이 됐으니까. 이정근 녹음 파일에 3만 개라는 겁니다. 알뜰살뜰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의의가 없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가 한번 공병호 TV에서 다뤘을 겁니다. 12월에 마포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국회에서 이런 그것을 거부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대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노웅래 기소가 늦어진 이유를, 이게 이제 이정근 녹음 파일이 3만 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다룬 그런 기사인데, 녹음 파일이 3만 개니까 수사관들한테 죽을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12월 28일 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여러분들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래 여러분들 기소, 검찰에 의한 기소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한 거죠. 그때 여러분들 취재를 해보니까 일부러 늦추는 것이 아니고 3만 개에 달하는 녹음 파일이 추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정근 사무총장을 10월 달에 구속 수감시킬 때 그때 3만 개 가운데 5천 개 정도가 녹취록이 작성이 된 겁니다.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기소가 3달 정도 끌게 된 것도 증거물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아마 이정근 씨 때문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아요. 검찰이 아마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러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때려잡기 위해 가지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겁난 게 하나도 없는데 검찰만 뭐죠, 그냥 묵사발로 만들면은 겁날 게 하나도 없었는데 검찰이 이제 걸려든 겁니다. 되게 여러분 크게 걸려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누구라도 이런 검찰학교 외압을 행사해 가지고 사건을 어떻게 할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동훈 이런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다른 사건을 몰라도 이런 사건이 이미 공론화된 거, 이렇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공론화가 되고 나면 누구도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보관하였고 거기에다가 녹음 파일까지 저장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시시콜콜한 일상 내용까지 전부 녹음하는 바람에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일거리가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검찰 관계자 이야기 뭡니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거물도 적당히 남겨야 이제 3만 개 이상을 남겼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관련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일거리가 됐습니다. 힘들다는 이야기. 수사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정치인이 녹음 파일을 맡긴 것 치고 이렇게 방대한 것을 남긴 사람은 아마 이정근 사무부총장, 전 사무부총장이 유리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이제 여러분들 뭐 사실 보면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위치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유동규 씨하고 같은데,
이 이정근 씨가 과거의 인연이나 앞으로의 정치 경력을 고려해 가지고 입을 다물겠냐?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이정근 씨가 뭐 빚을 좀 보려면은 입을 좀 다무는 것도 괜찮죠. 뭐. 왜 그러면 다음번에 또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에 기소까지 91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공소장을 아마 분석해 가지고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뭐가 이정근 씨가 남긴 녹음 파일이 너무나 방대한 자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어떻든 간에 검찰로서는 수사하기에 굉장히 좋은 본인이 직접 예, 그런 상대방하고 이런들 통하는 내용을 다 남겼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아마 민주당을 상당히 공정에 밀어넣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